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편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거기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일정상 오늘은 전화로 예. 월간 만나보죠. 아침에 그 국제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나왔습니다. 예, 예. 일단은 현역 컷오프 비율은 현역 의원 평가를 한 다음에 하위 10% 컷오프 하겠다. 대략 7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평가는 이제부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게는 모두 경선 기회를 주는데 다만 감점 대상이 있다. 첫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는 넘겼지만 하위 30% 안에 드는 경우 18명 되거든요. 감점. 또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에 대해서 감점. 또 예. 탈당했거나 뭐 성폭력 2차 가해를 했거나 학교폭력 같은 이런 도덕적 이슈 있으면 감점. 자, 이 공천룰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제가 이제 윤창호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했는데 예. 윤창호법이 공천 기준에 들어와서 좀 감개무량했고요. 예,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 윤창호법 통과된 다음에는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공천 아웃이다. 그 감점이 이게, 아니라 아예 배제더라고요. 공천 배제. 네, 공천 배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동료 시민에 대한 아주 지대한 민폐. 뭐 이게 사실 음주운전이잖아요. 이제 예.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공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비명 행사 공천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예, 친명 행제 비명 행사. 근데 이제 비명 특히 친명 지역구에 이제 경쟁하는 비명들을 지금 다 자르고 있는데 우리는 비윤 행사 공천은 아니다. 비윤 행사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아니다. 드셨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사실. 네, 사실 좀 많이 떨고 있었죠. 민주당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용핵관, 검핵관들이 예, 예. 특히 이제 비윤 지역구에 내려꽂히고 영남에 싹 올 거다, 물갈이 싹 될 예, 거다 했는데 아예 컷오프 시킬 거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인석당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걱정은 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감점이 적지는 않아요. 예. 적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안 할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점이 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현역들한테 이제 그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역구 관리도 잘 하고. 예, 예. 또 왜냐하면 이제 5대 5잖아요. 예. 일반 국민 50, 당원 50.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당원 같은 경우는 특히 다전은. 본인한테 친화적인 당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12년 그 지역구에서 예, 예. 정치를 했으면 예.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는 떨어질지라도 그 지역 내에서는 인지도가 꽤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35% 감점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이게 한 60%, 65% 이상 받으면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5%라 오히려. 함은 하위 20%에도 하위 30%에도 들고 동시에 3선 이상이면 3선 최대치가 35%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부산의 뭐 서병수 의원이나 예. 대구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컷오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준석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게 그 지역구를 한번 바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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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은. 그래서 예. 그 지역구에는 초선이에요. 아. 아, 그럼 저 3선 중진 저 감점에도 그분은 안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동일 지역구 3선에 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에 이제 감점이 되는데, 옮긴 지역구에는 초선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이제 감점 대상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사실은 네. 그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중진한테 감점 15% 주는 거, 만약 예. 그 사람이 의원 평가 하위 30%까지 했으면 이제 감점이 35%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가혹하냐 안 하냐 갖고 지금 막 여기선 가혹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가혹하다고 뭐 이야기가 분분한데 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현역이 해볼 만한 거다. 아마 그분들 웃고 있을 거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 결심은 안 할 거다. 탈당 결심은 안 할 거다.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도 네. 뭐 정치 구단이신데 어제 SNS에다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장께 축하 말씀 전합니다.
이제 탈당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갈 겁니다. 그러시던데요. 이 공천을 보시고. 아, 근데 그분 뭐 이야기한 것 중에 맞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분 말씀하신 것 제 지역구에는 예. 제가 이제 석동현 그 전 위원장 때문에 지역구를 옮겼다. 석동현 이게 내리꽂힐 것이다. 예. 그분 해운대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분 딴 데 갔잖아요. 서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추가 마이너스 요인이 네. 아마 탈당 전력이 있으면 네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윤상현하고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탈당이면 감점 있죠. 네. 그게 10%인가 그러니까 더 있는데 이분들은 또 지역구가 또 되게 탄탄해요. 지역구가 탄탄해요. 예, 네, 그러면 그분들 한 65% 이상 받아야 이깁니다. 65%면 65%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룰이다. 근데 그 하위 의원 평가라는 걸 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하위 평가할 때는 면접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 한 10% 또 뭐 당 기여도 몇십 퍼센트 있던데 이런 데서 좀 정성 평가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한 10% 예. 7~8명은 이제 컷오프 대상으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아마 7~8명은 아마 당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좀 곤란하다 한 그런 분들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 컷오프는 지금 모르죠.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뭐 예. 다른 사건들이 있거나 이런 게 나오면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경실련에서 예. 그 공천 탈락시켜야 될 부적격 의원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34명 발표했던가요? 예. 예. 거기는 이제 의정 활동 실적 이런 거 예. 또 이제 포함시켰는데 예. 우리 공관위에서도 그것까지 보겠다. 아, 그것도 뭔데요? 라고 화답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추가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이면 알겠습니다. 공관위가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추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선에 관한 룰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아예 경선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가는 곳 이곳들도 곧 선정을 할 텐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네. 발표가 안 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하고 서울 마포에 가가지고 원희룡, 김경률 두 분의 손을 들고 이분들이 여기 나올 거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두 곳은 전략 공천지로 정해진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당에 이번 이제 공관위에서 발표한 거 말고 네. 당원 당규에 이제 공천 관련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는 전략 공천이란 말은 안 쓰고 이제 우선 공천 제도라고 있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예. 예, 이제 우선 공천 제도는 뭐냐면은 어떤 지역이 세 번 이상 연달아 지고 경쟁력을 조사했을 때 이건 이번에 또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공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원희룡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지역구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비대로 갈 것이냐 이제 요게 지금 변수고 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예, 예. 병립형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저는 비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 연동형을 하면요 예. 비례로 못 가요. 왜냐하면 당이 달라지거든요. 아, 위성정당을 혹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거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때 이재명 대표 비례하려면 당을 바꿔야 되면 지금 민주당 대표를 못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반씩 하자 병립반 연동반 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병립반 연동반을 하면은 우리 당에서 그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수용을 못 합니다. 우리는 전체 다 병립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병립반 연동반도 반대군요. 국민의힘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네. 또 강행하지 않을까. 선거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아, 병립반 연동반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예, 병립반 연동반으로 만약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비례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비례대표법이죠. 그래서 이재명 비례대표 통과를 위해서 강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 계양구는 이 무산이 되죠. 소위 뭐
뭡니까? 용명 대전인가요? 아무튼 그게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갈 데가 없어요. 인천 계약 그냥 있으셔야 돼요. 하여튼 뭐 원희룡 전 장관이야 뭐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라운 이제 출마 선언은 아니었습니다만 서울 마포의 김경률 비대위원은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상징성이 커가지고 하태경 의원도 거기 조금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수도권 올라오실 때? 아니 뭐 전 제가 고려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추천이었나요? 언론에서 예, 추천. 예. 그 정도로 이제 상징성이 큰 곳인데 여기가 뭐 하태경 의원 말고도 여러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막 여기 가보셔라 이러던 곳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실상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과 함께 이제 586 운동권 특권 청산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지난번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예. 이제 설화 때문에 이제 물러가셨는데 예. 그 어쨌든 586 운동권을 가장 잘한다, 가장 잘하는 거고 또 조국 수호에 맞서 싸웠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수호 세력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 본질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싸울 수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건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청래 의원 반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여기가 정청래 의원 아성이 높고 또 민주당 초우세 지역이어갖고 이 뭐 당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서울 전체가 우리 당이 어렵죠.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이제 우리 뭐 강남 3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꽤 크고 그럴 경우에는 뭐 수도권 전체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뭐 김경률 개인기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한 이유도 수도권 선거 한번 잘해보자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당 혁신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 있죠. 그 지역에서 딱 이기는 게 아니더라도 이 상징적인 포스트에 누구를 꽂느냐에 따라서 주변까지 다 영향 주고 이렇죠. 보통 보면 영향을 주더라도 기본 점수가 너무 낮으면 사실 서울 선거가 바람 선거잖아요. 역대 선거가 다 그랬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도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지고 그래서 아무튼 서울 선거 승리는 후보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아직 제가 볼 때 잘하고 있지만 우리 당 혁신 윤석열 정부하고 또 차별화 이런 거 얼마나 성공하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지만 따로 그 명품백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우리 당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 리스크가 있고요. 이번 총선이 이 영부인 선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고 이제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 분들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지난번 삼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다 대동소이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되면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일 도와줘야 된다. 선의의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걱정하는, 이제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공식 활동은. 왜냐하면 이제 외국 나가는 건 사실 에티켓이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게 국제 매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디올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얘기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외부 영입 인사들 입에서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특히 수도권 선거 같이 어려운 선거판에서 이런 거 굉장히 민심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약속 어긴 것도 본인이 어긴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 선거 뭐 이 좀 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선거를 떠나서. 떠나서 오케이. 윤석열 알겠습니다. 정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간 하태경.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그나저나 예.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낙연, 이준석. 리쌍 브라더스. 낙준연대 말고 리쌍 네. 브라더스로 불러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연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브라더스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제. 본인이 브라더스가 된 거니 불러달라고 그랬으면 브라더스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 네, 이게... 위원장이 근데. 불출마하시면 안 되고 이낙연 전 총리 지역구에 출마하셔라. 어제 이런 어떤 뭐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제안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가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영리하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제3지대 통합신당이 자평정당이다 원칙도 없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서 조건 원칙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도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다시 한번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통합의 리더십. 리쌍 예. 브라더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제 표현이죠. 그렇게 네이밍을 해달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본인 걸 많이 내려놔야 돼요. 특히 비례대표 몫이 있을 텐데 예. 그 몫을 좀 내려놔야 통합이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